안 돼. 장비를. 어? 장비를 샀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이 많은 박스들, 드디어 제가 컴퓨터를 바꾸려고 새로운 장비들을 샀습니다. 네, 얼마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큰 목소리로 인사. 씬스틸러인데 거의? 우동아, 고양이야? 가자 얘들아, 촬영해야 된다. 문 바꿔야 돼. 자, 저에게는 하나, 둘, 아이고. 이렇게 두 개가 제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데스크탑 PC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녀석들을 구매할 당시에만 해도 뭐 사양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 2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거의 지금 이제 사양을 보면은 조금 많이 후달린다. 일단은 이 두 대의 컴퓨터의 사양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메인컴 이 녀석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 컴퓨터가 바로 제가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1번 PC의 사양 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신기루도 아닌데 더빙을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CPU 같은 경우에는 i5 6세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램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기가입니다. 8기가짜리 램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포스 GTX 750 Ti 1기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 녀석은 제가 예전에 PC방을 하는 분한테 중고로 구입해온 컴퓨터고요. 자, 요 녀석의 사양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이어서 2번 PC의 사양입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i5 3세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1번 PC와 마찬가지로 8GB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 660 2기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얘가 1번 PC보다 더 좋은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PC방에서 구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컴퓨터 다 지금 시대 현 시점에 비하면 좋은 컴퓨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제가 편집을 할 때 정말 답답합니다. 예전에 고시원에서 얘와 함께 작업을 했을 때는 막 말이 움직이는 게 막 얘네들에서 쓸 수 있는 부품은 그대로 쓸 겁니다. 네, 저의 목적은 최소의 금액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을 내게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두 대를 만들자였으니까요. 녀석들아, 그동안 고생했다.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야. 그동안 수고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새로 산 컴퓨터 장비들을 공개할게요. 제군들 준비됐죠? 출발! 첫 번째 녀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따따악. 오, 뭐야 이거? 뽁뽁인가? 오. 으악, 나와라 홍두깨. 참깨. 열려라 참. 뭐야. 자, 첫 번째 녀석은 컴퓨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녀석의 이름은요, 에코사의 361G입니다. 가격은 69,400원. 일단 전면 포트에 USB 3.0, 요 녀석이 두 개예요, 두 개.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카드로 카메라도 한 대를 쓰는 게 아니니까 빠른 속도가 지원이 되는 게 한 포트 더 있었으면 쉽겠다 했거든요. 원래 쓰던 거는? 이제는 조금 더 파일을 옮길 때 빠르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 일단 전면 다 유리로 돼 있어서 네, 안에가 비춰주고 그리고 위에도 지금 이게 모기장이 네,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도 또 팬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열기를 위로 뭐 뒤로 뭐 다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메리트를 상당히 느껴서 샀고, 전면에도 팬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딱 꼽으면은 하얀 불이 번쩍번쩍번쩍. 아 이거 장사꾼 같은데? 계란이 왔어요. 네, 아무튼 하얀 불이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제가 사용했던 케이스 중에는 가장 좋은 녀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더 비싼 거를 사고 싶기도 했는데 일단 형편이 형편인지라 네, 요 정도만 딱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녀석! 요 큰 놈을 또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내 돈 주고 샀는데 선물 뜯는 것 같은 괜히 기분 좋은 느낌. 하지만 카드값이 아하씨. 아, 여기에는 많은 녀석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 짜자잔. i7-7700 CPU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쓰는 컴퓨터 두 대 중에 CPU 사양이 낮은 하나의 CPU를 빼놓고 안 쓰고요, 이제 요놈으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16기가짜리 램입니다. 삼성의 램을 하나 또 샀고요. 기가바이트사의 메인보드입니다. 아따가 씨, 아따가 따갑네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걸 사야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더 좋다 그래서 제가 메인보드는 원래 생각한 것보다 한 급을 올렸어요. 살짝 무리해서 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녀석입니다. 그래픽 카드 띠린. 저 같은 경우에는 주 목적이 일단은 편집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게임을 할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좋은 그래픽 카드를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아 이거 장난감 리뷰가 아니구나. 뭐냐, 이젠 파워도 연비를 생각하세요 라는데 이게 뭘까요? 아 파워 아 파워도 연비를 생각하세요. 읽어놓고 몰랐어. 700W짜리 파워입니다. 와 왓다시만 와. 파워를 와트수가 높은 걸 써야 이제 나중에 고사양으로 그리고 와트수가 많이 나가는 부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도 잘 견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또 봐야 되는 게 뻥 파워인가 아닌가 또 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이리저리 검색을 해봐서 샀습니다. 웬만하면은 올해 지금 쓸 생각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두 개를 샀습니다. 다음 녀석은 바로 CPU를 차갑게 식혀주는 얼음요정 쿨러 디풀 게맥스 400 블루 버전입니다. 일단 생긴 게 되게 용감무쌍하게 생겼습니다. 진짜로 잘 식혀줄 것 같아요. 나 더운데 지금. 오 진짜 시원해. 물이 됐으네. 따란. SSD 250기가짜리를 샀어요.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두 대 다 128기가짜리 SSD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단점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다 보면 용량이 계속 차다 보니까 아무리 비우고 용량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작업을 많이 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맷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초기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250기가짜리를 쓰면은 아무래도 원래보다 조금 더 주기가 길어지겠죠. 포맷을 하는 주기가. 아유. 오케이 갑시다. 레디고. 아 나이스. 그래서 브리츠의 사운드바 BAR9입니다. 따란. 네, 제가 얘를 산 이유가요, PC방 보면은 꼭 스피커가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느낌이 좀 안정적이게 생겨, 튼튼하게 생겨서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뭐 소리는 우와 사이퍼 이어폰 따단. 이게 되게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원래 제가 편집할 때 되게 애용하던 이어폰이 이거 삼성 핸드폰 사면은 들어있는 이어폰인데요. 아니 글쎄 요 녀석이 요거를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다 물어 뜯어 놨어요. 그냥 이거 니가 다 물어 뜯었잖아. 이거 봐, 이거 또 물어 뜯을래. 안돼 마.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못 쓸 것 같아요. 얘가 다 물어뜯어서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 물어뜯었죠요. 다 물어뜯었죠요. 다 물어뜯었대요. 가자.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엄청나게 막 음질이 깨끗하고 청량하고 막 맑고 고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의 이어폰으로는 굉장히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강아지가 물어뜯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오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녀석입니다. 로지텍의 마우스와 키보드 세트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키보드들이 다들 낡고 먼지도 많이 되고 그래갖고 위생적으로 조금 안 좋을 것 같아갖고 사실 한 5년, 6년 넘게 썼거든요. 그래서 키보드입니다. USB 방식은 아니고요. 그냥 이거 꼽는 거예요. 마우스는 USB입니다. 네, 그냥 뭐 사무용, 편집용으로 쓰기에는 뭐 나쁘지 않죠. 네, 똑같은 걸로 두 개를 샀고 역시나 키보드와 마우스도 제가 나중에 게임을 혹시나 하게 된다면 좀 게이밍용으로 하나 새로 장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품들이 다 왔으니 컴퓨터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